찐 꽃미남으로 재탄생. 젊어졌습니까? 훨씬요. Looks good. 또 다른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경기도 안산시. 그런데 다들 어디 있는 거예요? 이때 달려오는 차들. 제발 좀. 오자마자 차 내부만 보는데 도대체 무슨 동호회인가요? 자동차 동호회예요. 실내에 뭐 이쁜 거 있으면 아기자기한 거 꾸미기도 하고요. 화려하게 꾸민 천장부터 내부예요? 실내 등 오디오까지 내 입맛에 맞게 차 내부를 개조한다는 자동차 튜닝 동호회. 직접 손으로 개조한다면서 왜 이곳에 오신 거죠? 튜닝을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저희가 가진 공구로는 힘들어요. 구입하기에는 그 공구들이 금액대가 너무 비싸고 해서 도움을 얻고자 여기 와가지고 제 차를 튜닝을 할 겁니다. 천장부터 시트, 손잡이까지 다소 평범해 보이는 내부가 어떻게 변신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먼저 시트를 갈기 위해선 차량 바닥에 붙어있는 각종 나사를 풀고 의자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차에 보면 배선들이 많아서요. 그냥 막 잡아당기면 배선이 다 끊어져서 배선이 있으면 커넥터들을 다 탈거를 해줘야 돼요. 분리된 의자의 시트를 시원하게 떼어내고 새로운 시트를 갈아 끼우면 차 시트 갈기 완성! 다음은 천장을 갈아줘야 하는데요. 보시면 천장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바이저랑 그다음 실내 등 손잡이 얘들을 다 탈거를 하면 떨어져요, 천장에서. 자동차 천장 떼어내기 참 쉽죠? 이렇게 힘든 자동차 튜닝 직접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재미가 더 크죠. 네,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작동이 되나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럼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무드등 달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잡이에 전선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뚫린 구멍에 전선을 넣고 전선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이게 흐르는 쪽에다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흐르는지 확인을 한 후 같은 전류가 흐르는 선끼리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어진 선을 위험하지 않게 잘 정리하면 간단한 무드등이 완성됐네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장정. 천장 들어갔다. 이제 내부를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작업을 마친 천장과 새 시트를 씌운 의자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맞춰 의자를 고정시켜주면 우와, 블랙 앤 화이트로 이루어진 고급스러운 느낌의 내부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동호회 힘을 모아 작업을 하면 비용도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오, 새 차야 새 차. 진짜 새 차인데 이거? 오, 어우, 이쁘다. 이제 마무리 완성된 모습 보니까 아,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새로 태어난 기념으로 시승식을 가져보는 회원들. 한껏 들떠있는 모습을 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 튜닝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기분 나죠. 여기서 잠깐. 자동차 시트 교환 후 버려진 시트 활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죽공예 전문가 김만집 씨. 네, 일반적으로 시트를 뜯어내시게 되면 뒷부분은 쿠션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쿠션감을 그대로 살려서 재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제품을 결정한 후 크기에 맞게 가죽을 자릅니다. 이때 바느질을 위해 시트 뒤에 있는 스펀지를 1cm 정도 제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퍼 연결을 위해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 고정한 뒤 바느질할 선을 그어준 후 송곳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퍼 연결 부분과 가죽 연결 부분 등을 바느질 구멍 사이로 박음질한 뒤 뒤집어주기만 하면 여성용 파우치 완성!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뭐 기성품도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누구는 왜 직접 만드냐 고생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손수 만드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관심사와 스타일이 담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음식이든 가구든 다 좋으니까요. 뭐든 직접 구상해서 만드는 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